내 영상에서 몇 가지 이 조선과 러시아 간의 협정의 의미를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왜 이해가 안 되는지,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왜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이번에 조선과 러시아 간의 협정, 이번 협정은 사실상 한반도 평화 협정하고 같습니다. 사실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표면과 내용, 실질 이좀 사실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표면적인 현상과 그리고 그 이면의 어떤 실체가 서로 겉보기 좀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형식과 실질, 형식과 내용. 형식과 내용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는 있죠.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조선과 러시아 간의 협정은 조선과 러시아,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정이지만은 그 내용적 측면에서는 한반도 평화 협정하고 똑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평화 협정을 내포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다시 한번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게 조선과 러시아 협정이 사실상 한반도의 평화 협정이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데, 한반도 평화 협정이 되려면 평화 협정 몇번 시도했었는데 잘안 됐었잖아요. 미국하고 2019년도였었나요? 2019년도 북한하고 미국 간에 뭔가 일이 될 뻔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그 당시에 2019년 때 트럼프였죠. 트럼프하고 김정은 간에 어떤 뭔가 되려고 했었죠. 그랬는데 트럼프 밑에 있는 존 볼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고 또한명더 있었죠. 폼페이오인가 뭐 폼페이 폼페이 이제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두 친구가 털어버렸잖아요. 털어가지고 결국은 이때 한반도 평화 협정이 되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이게 실패 파토가 났는데, 이게 뜬금없이 2024년에 뜬금없이 푸틴과 김정은 사이에 이게 사실상 만들어진 거나 다름없죠. 푸틴과 김정은 사이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2019년도에 될 뻔했던 것이 2024년도에 이제 완성이 됐는데, 이때는 미국과 조선 간의 관계가 아주 잘될 뻔했던 것이 이게 이제 러시아와 조선 간에서 결과적으로 이때 북한이 희망했던 것들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게 됐어요. 러시아와 조선간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요걸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해가 안될 것도 전혀 없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뭐냐니까, 이게 한반도 평화협정과 똑같은 효과일 수밖에 없어요. 한반도 평화협정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번 협정은 한반도 평화협정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한반도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북의 불가침 조약이라고 해야 되나? 뭘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이제 남한과 북한 간 전쟁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요거는 처음부터 불가능했어요. 애시당초 불가능. 애시당초 불가능.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 링에 둘다 수류탄 들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어느 쪽이 수류탄을 터뜨리든 링 위에 올라 있는 두 명은 다 사망이죠, 즉사.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의 전쟁은 애시당초. 간 어떤 독자 전쟁이라고 해요. 이건 애시당초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조선과 미국 간의 전쟁, 요거는 가능성이 엄청 높았죠. 사실상 예전에 김영삼 정부 때 클린턴이 영변을 폭격을 하고 사실상 미국과 전쟁, 조선 간의 전쟁이 있을 뻔했었다고 해요. 이미 그때 1994년도였나요? 그랬었는데. 근데 그 당시 94년도에는 이제 가능했었고, 최근엔까지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후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불가능. 왜냐니까 러시아가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침략을 한다, 침공한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개입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선이 이미 지루콘 같은 지루콘, 지루콘이라든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독자 생산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어디 있느냐니까 이번 협정문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집어서 지르콘이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독자 생산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핵도 독자 생산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미국이 조선을 침략한다는 것은 미국 전역이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죠. 미국은 상호확정 파괴가 돼요. 확정 파괴. 과거의 상호확정 파괴는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만 가능했었죠. 상호확정 파괴가. 그런데 이게 이제 조선과 미국,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도 상호확정 파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조선과 미국과의 전쟁도 이제 오늘 이후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미국이 조선을 침략할 수도 없고 과거에 클린턴이 영변 핵 시설을 폭격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는 앞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선이 또 미국을 침략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북한이 미국을 침략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둘 다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 간의 독자 전쟁도 이제 불가능한 처음부터 불가능했고 조선과 미국 간의 전쟁도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협정하고 똑같죠. 길 가서 똑같잖아요. 남북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것, 혹은 북미 불가침 조약, 북미 또 미 남북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 이번 조선 러시아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러시아 협정 속에 한반도 통일이라든가 뭐 이런 말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지만은 전혀 없다는 사실로부터 이러한 사실들이 유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협정문에 남북 통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이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나요? 이게 이해 안 될 건 없죠. 그러니까 조선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정은 한국 입장에서도 정말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최대의 희소식. 그러니까 조로 협정은 한국 전쟁 이후 최대 희소식. 한국에게 최대 희소식. 가장 큰 희소식이에요. 근데 이게 가장 큰 희소식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아무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